우리 윤서 씨가 데뷔 예능 첫 출연이에요? 예. 오 진짜? 아 진짜? 예. 와, 한 번도 다른 데 나가본 적이 없어요? 어, 네 없었어요.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맞아. 아, 네. 데뷔한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1년이 안 됐어요.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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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아니 원래는 미대. 미대. 네, 네 미대. 서양학과 다녀. 서양학과. 아, 서양학. 지금 원래는 오늘 그 저 졸업식인데. 그러니까. 내일 가서 찍으려고요. 러닝맨 나오고 싶어서. 아, 이런 비를 던져. 이런 비를. 아, 따로 가서 찍으면 되니까 사진을. 그럼 러닝맨을 맞춰야지. 네. 뭘 맞춰요? 유선 씨가 알아서 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말도 안 할 거 아닌데. 예전에 비해. 확연히 이게 뭔가 느껴지는 게 많이 생각보다 더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신기하고 네. 그때 건방 들면 안 돼. 아주 가만히 그때 건방 들면 안 돼. 아주 가만히 이게 나처럼 가려면 진짜 왜 저러는 나처럼 길게 가려면 자기 신인 때는 싸가졌다고 선배들한테 그렇게 아니 내 강의 방향이에요. 아니 이형 선배님들한테 무작정 혼났어. 인사 똑바로 그랬다고. 나 봐도 되게 밉상이야 밉상. 아, 인사, 나는 그랬어. 인사 건성건성으로 한다고 형들한테 얼마 혼났는데. 아니, 난 그랬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예. 유서 씨는 저기 형제가 네. 어떻게 돼요? 어, 언니랑요. 남동생이 있어요. 와, 상남매구나. 네, 늦둥이다. 둘째가 진짜 성격도 좋고 그렇다고. 그럼요, 그렇죠. 아니 그 맞아. 저기 남동생하고는 사이가 좀 어때요? 어제 싸웠어요. 왜? 아 왜요? 뭐 때문에? 원래 안 좋아. 제 말에 말대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 무슨 말대꾸인지 여쭤봐도 돼요? 연예인병 걸렸다고 전화. 연예인병 걸렸다고 전화. 근데 동생도 전혀 근거 없이 그러진 않을 텐데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아니 새벽 2시까지 게임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들어가라 했는데 말 안 듣고 계속 말 대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라고 했더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시키니까 이렇게. 몇 살? 몇 살인데 동생? 중.. 아 이제 고1 돼요. 고1? 아 안 돼. 뭐 건들면 안 돼. 동생이 걱정돼서 간 건지 아니면 시끄러워서 간 거예요? 연예인병 맞네. 시끄러워서 갔으면 연예인병. 나 내일 컨디션 맞아. 내일 나 그래요. 내일 일찍 가야 되는데. 야 나 내일 런닝맨 녹화란 말이 했어 안 했어요? 했지. 했지. 살짝 그런 거. 그러니까 연예인병이 나오네요. 우리 친한 지내자. 와주세요. 야 우리 저기 팔로 갈래? 팔. 팔? 저기 팔로 갈래? 팔. 팔. 뭐야? 팔로 올라갈 때 그거. 팔 SNS. 아, 팔로. 팔로. 아, 저 근데 회사밖에 팔로우를 못 해 가지고 지금. 뭐야? 네. 회사밖에 팔로우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야, 제일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나만 너한테 하고 그렇지 너는 나 못하겠다는 저는 항상 지켜보고 있죠. 장난 아니네. 와, 오빠 제대로 철벽당했네. 진짜 애들러 보자라는데.